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제45회 신체손해사정사에 최종 합격한 심현 손해사정사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외국어를 전공을 했고 작년에 공인노무사 시험을 합격을 했고 올해 이제 신체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를 해서 7개월 정도 공부한 후에 1차와 2차를 동시에 합격한 신체손해사정사 합격생입니다. 저는 작년에 공인노무사라는 시험에 최종 합격을 했는데 공인노무사가 노동사건이나 산재 분야를 대리해서 하는데 신체손해사정사를 취득하게 되면 근로자재해보험이나 보험, 민간, 민사상 합의 등에서도 같이 시너지가 있을 것 같아서 신체손해사정사 취득에 관심을 갖게 되어서 시험을 응시했습니다. 네, 인스티비를 선택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작년에 신체손해사정사를 합격하고 현재 모 보험회사에 재직 중인 선배 손해사정사님께서 이 학원을 추천을 해주셨고 카페에서도 가장 많은 후기가 있는 걸로 확인을 했고 또 프리패스를 들으면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전략적으로 인스티비를 선택해서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자동차 보험 박세원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교재가 얇아서 단기간에 다회독하기에 상당히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세원 교수님이 개념부터 사례 풀이까지 정말 꼼꼼하게 다뤄주시는 게 장점이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전문직 시험에 맞는 논술형 답안지를 틀에 맞춰서 쓰는 거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박세원 교수님을 추천합니다. 네, 그리고 책임근제는 김광준 교수님을 수강했는데요. 김광준 교수님은 그 판서가 일단 깔끔해서 저는 이제 제 노트에 다시 정리할 때 굉장히 좋았고 자료가 이론이랑 문제풀이랑 사례가 좀 정형화돼 있어서 그 툴을 반복적으로 학습시켜주는데 굉장히 용이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올해 그 모의고사 강의에서 짧게 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다뤄주셨는데 그렇게 최신 이슈까지도 검토해 주시면서 또 올해 그 중대재해처벌법이 근제 마지막 문제에 나왔거든요. 네, 그런 문제를 잘 풀었던 것이 책임근제 과목에서 고득점 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3보험 윤구목 강사님을 수강했는데요. 윤구목 강사님이 자칫 양이 많다고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도 처음에 진입할 때 양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하고 불안함이 있었는데 사실 전문직 시험은 1년에 한 번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을 철저하게 커버해주는 게 저는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시험에서도 영문 병기가 나온다든지 암보험이 나온다든지 평상시에 나오지 않는 주제들이 많이 나왔는데 윤구목 강사님께서 밴드에 올려주시는 자료나 약술 자료, 그다음에 빈칸 채우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윤구목 강사님 추천드리고 또 수험생 한 분 한 분에게 멘탈 케어도 잘 해주시는 걸로 유명하기 때문에 윤구목 강사님도 추천드립니다. 네, 의학 이론은 정혜심 교수님 수강했는데요. 정혜심 교수님은 책 두 권이 모두 수험에 적합적으로 써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나오는 그림으로 보는 의학 이론 책도 굉장히 꼼꼼하게 자세히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저처럼 간호학 전공이 아닌 학생들도 처음 봤을 때 책이 쉽게 읽힐 정도로 좋고 마지막쯤에 출간되는 손꼽음학 책도 정말 얇게 회독하기에 유리하게 되어 있고 또 마지막에 올려주시는 PDF 자료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자료들이 대부분 시험 문제에 직결될 정도로 상당히 수험 적합적으로 의학 이론을 쉽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차 공부 방법은 카페에도 많이 나와 있듯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해사정사를 비롯한 전문직 시험의 꽃은 2차 시험이기 때문에 1차 시험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너무 1주, 2주 정도만 시간을 잡고 1차에 집중을 하시면 오히려 1차에서 꽈락이 나거나 불합격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최소한의 시간을 활용하셔서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는 방법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차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저는 아이패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는데요. PDF 자료나 기출 문제들을 아이패드에 다운로드 받고 반복적으로 풀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또 윤종길 강사님의 계약법 판례 특강이 있는데요. 그 판례 특강에 나오는 판례들이 실제로 시험 문제 그 선지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판례 특강은 꼭 시간 내셔서 수강하셨으면 좋겠고 또 마지막으로 1차를 소홀히 하면 2차에 직결되는 부분들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계약자라든지 피보험자가 뭔지 내용을 잘 모르고 1차를 제대로 얼렁뚱땅 넘어가게 된다면 이제 2차에서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차 공부도 좀 꼼꼼히 하시되 최소한의 시간만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자동차 보험은 박세원 교수님을 수강했는데요.
자동차를 지금 5년째 운전 중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자동차 보험 종합보험만 들었지 뭐가 뭔지 하나도 몰랐는데 자동차 보험을 박세훈 교수님이랑 수강을 하면서 처음 기본 개념 때는 좀큰 틀에서 자동차 보험 전반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용어가 있는지 좀 친숙해지려고 했고 그 가운데 치트키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치트키를 보면서 자동차 보험 큰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고 또 사례나 문제를 풀 때도 치트키를 보고 확인을 많이 했고요. 마지막에 모의고사 풀 때에는 판단 기준 50선을 올려주십니다. 저는 그거를 토씨 하나도 빼놓지 않고 꼼꼼히 외우려고 했고 문제를 풀때이 문제 사례에서는 어떤 게 생각나지? 라는 걸 모두 다 앞에 문제 제기에 썼고요. 그다음에 판단 기준을 똑같이 쓰고 그다음에 사례에 어떻게 접목되는지 쓰고 계산금 구하고 결론을 내는 식으로 저만의 플로우를 만들었고, 박세형 교수님이 그 논술형 답안지를 올려주시는데, 그 답안지 툴과 제가 쓰는 툴과 굉장히 유사해가지고, 저는 박세형 교수님 그 문제 풀이하는 스타일이나 답안지 쓰는 스타일이 사실 시험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단 기준을 외우고 사례에 어떻게 접목할지를 계속 고민을 하시고 약술은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모의고사에 올라오는 약술만 봐도 시험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으니까요. 약술보다는 사례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공부하실 때 치트키랑 판단 기준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 개정된 부분이 많았는데 그 개정된 전과 개정된 후를 비교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었어요. 그래서 개정됐다고 개정된 전 부분을 공부를 소홀히 하는 게 아니라 개정된 부분이 이렇고 개정 후 부분은 이런데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어떤 부분에서 바뀌었는지를 비교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네, 책임 근제 과목은 김광준 교수님 강의를 수강했는데요. 사실 노무사 합격을 하고 책임 근제에 있는 그 근제 보험 사배책 파트 때문에 이 시험에 진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서 이 부분은 좀 흥미있고 재밌게 수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김광준 교수님께서 사실 쉽게 설명을 해주시려고 노력을 하시고 판서를 꼼꼼히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도움이 많이 됐고 또 처음 개념 강의 때는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근기법, 그다음에 산재법, 선언법 그 3단 비교하는 툴 외우려고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점점 회차가 진행되면서 손해배상금을 구해야 되는데 그 손해배상금을 하나하나 꼼꼼히 손으로 써서 공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간혹 가다가 눈으로 보고 눈으로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차피 시험에서는 답안지에 다 계산 과정을 손으로 써야 하고 실제로 그걸 쓰다 보면 계산이 머릿속으로 빨리빨리 되는 경우가 있어요. 숫자가 다 비슷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손으로 써서 일일이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약술은 그 김태훈 강사님 거 약술집을 찾아서 봤는데요. 약술을 한 번에 많이 외우려고 하다 보면 너무 약술을 외우는 게 어려우니까 첫 번째 회독을 할 때는 어떤 주제가 있는지만 빨리 보고 두 번째 회독할 때는 목차 위주로 보고 세 번째는 목차 안에 있는 키워드를 보는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누적으로 학습했던 게 도움됐고 마지막 시험 뭐한 2주 전, 한달전이 정도 기간에는 그 하루에 몇 개씩 외워야겠다고 끊어서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10개 외우고 그 다음에는 20개 외우고 30개 외우는 식으로 양을 점점 늘려가면서 누적 학습했던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삼보험은 윤구목 교수님 수강을 했는데요. 윤구목 교수님이 사실 기본서 내용이 좀 많이 어렵다고 느껴졌습니다. 저는 근데 기본서를 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작년에 출제됐고 이 부분은 올해 출제가 예상된다 이런 식으로 좀 중요하게 찝어 주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 위주로 기본 강의 때는 학습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문제풀이 넘어가면서 빈칸 채우기 수업을 하십니다. 근데 그 빈칸 채우는 부분이 실제 답안지에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빈칸 채우기 위주로 복습을 많이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백지 복습이라고 해서 빈칸 채우는 부분을 먼저 풀어보고 그 앞뒤도 어쨌든 답안지에 써야 되니까 앞뒤도 안 보고 써보는 식으로 훈련을 계속 했던 게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표준 약관은 반드시 끝까지 챙기셔야 하고 장애 지급률은 올해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안 주어지는 트렌드로 나올 거라고 예상이 돼서 장애 지급률도 양이 많으니까 기본 강의 때부터 하나씩 천천히 외워가시면 마지막에 장애 지급률 못 외웠는데 올해 장애 지급률 안 주나요? 라는 질문을 안할수 있도록 미리미리 장애 지급률을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실손도 뭐 입원, 통원, 뭐 급여, 비급여 이렇게 쪼개가지고 공부를 하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입원을 먼저 쭉 풀어보고, 통원을 그 다음에 쭉 풀어보고, 그다음에 뭐 급여를 풀어보고 비급여를 풀어보는 게 저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왜냐면 한 문제에는 그네 개가 한꺼번에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내가 지금 2번을 풀고 있는지 통원을 풀고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한 줄씩 한 줄씩 천천히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 네 개의 툴을 한 번에 풀 수 있는 실력이 쌓이기 때문에 천천히 하나씩 학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의학 이론은 정혜심 교수님 수강했는데요. 의학 사실 용어가 굉장히 어렵고 생소하기 때문에 뭐 의학이나 간호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일단 기본 개념 때는 이걸 외운다는 생각보다는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좀 친숙해지는 데 시간을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랑 모의고사로 넘어갈수록 양을 굉장히 많이 줄여주시고 또 손꼽 의학이 굉장히 얇고 해독하기에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는데요. 손꼽 의학을 기본 교재로 하면서 그다음에 뭐 파이널 교재나 총정리 교재, 모의고사 자료들을 중심으로 하루에 몇 개의 쟁점씩을 외우겠다라는 식으로 쪼개서 공부하시면 의학 이론 학습에도 굉장히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험생활 팁은 제가 작년에도 이런 전문직 시험 수험생활을 했었고 올해도 이제 손해사정사 시험 수험생활을 했기 때문에 조금 구체적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마인드셋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놀 거 다 놀고 술 마실 거 술 다 마시고 공부하면서 합격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 보는 시험이고 전문 자격사로서 필드에서 마주쳐야 하는 만큼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공부하는 사람만이 합격할 수 있다라는 마인드셋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절실하게 처절하게 공부하면 반드시 합격할 거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마인드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명확한 목표에 대한 강한 확신보다 더 큰 동기부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손해사정사를 합격해야 되는지,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어떤 보람을 얻을 것인지 라는 강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고 강사님들을 믿고 꾸준히 공부하시면 좋은 결과 있겠다는 본인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전문직 시험은 회독 스케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험 보기 몇 주 전, 몇 달 전부터 일주일에 1회독, 뭐 5일에 1회독, 3일에 1회독, 2일에 1회독 이런 식으로 회독 스케줄을 본인 스스로 짜신 다음에 그 회독 스케줄을 점점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시험 보는 그 하루 전날에 1일 1회독을 할 수 있을 만큼 실력과 속도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8, 6, 4, 4, 2, 1 이런 식으로 줄여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답안지 쓰는 법입니다. 제가 전문직 시험을 2년 동안 준비하면서 느낀 점은 잘 몰라도 답안지만 잘 쓰면 합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안지에 목차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이 문제를 보고 내가 어떤 목차로 어떤 내용을 그 뒤에 서술하겠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키워드 위주로 서술하셔야 합니다. 어떤 문제를 보고 장황하게 서술하면 아, 이 사람이 잘 몰라서 말을 늘어뜨려 놓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키워드를 먼저 핵심적으로 쓰신 이후에 앞 뒤로 살을 붙여 나가시고 상위 개념, 하위 개념, 인근 개념들을 적어 나가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글씨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천적으로 악필이라 답안지 쓰는데 불리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저도 다른 시험 첨삭을 해보고 채점을 해보면 글씨 때문에 불리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글씨를 크게 쓰시는 게 사실 큰 도움이 됩니다. 글씨를 크게 쓰시고 중요한 키워드에 뭐 이렇게 꺽쇠 표시를 한다든지 하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되고요. 저는 시험 볼 때 에너겔 0.7 볼펜을 사용하였는데요. 잉크펜이라 뭐 그 좀 번지는 감이 있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쓰면 글씨가 두껍게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채점할 때는 가독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 수험생활 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험장 팁은 수험생활 팁과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서 시험장만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시험장에 일찍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먼저 일찍 가셔서 내 자리가 어딘지 책상이랑 의자가 덜컥거리면서 불편하진 않은지 선풍기는 어느 정도 세기인지 화장실 위치는 어딘지 화장실 변기 칸은 몇 칸 이렇게 세세하게 이 시험장 전체를 내 공간이라고 먼저 세팅을 해놔야 됩니다. 시험장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본인의 퍼포먼스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 난 이 시험장에 익숙하고 이 시험장이 내 모교인 것 마냥 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먼저 일찍 가셔서 시험장 분위기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시험장에 가면 쉬는 시간이 굉장히 짧고 책을 정말 금방 집어넣으라고 하기 때문에 한 장, 두 장짜리 파일로 준비해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각 과목별로 A4 앞뒤 한 장 정도도 볼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거나 본인이 잘 모르거나 약술에서 이건 나올 것 같다 하는 부분들만 A4 한 장 정도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예비 손해사정사님들에게 한 말씀 드리자면 먼저 가장 중요한 덕목은 존버인 것 같습니다. 정말 하기 싫고 포기하고 싶고 안 될 것 같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텐데, 그때마다 그냥 존버하시면 결국에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존버는 승리한다 마인드가 있으시면 저처럼 턱걸이로라도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존버하시길 바랍니다. 또두 번째로는 모든 시험에는 운이 따라줘야 됩니다. 근데 운은 노력하는 자에게, 준비된 자에게 온다는 흔한 명제가 있듯이, 이번 시험에 나한테 운이 따라줄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끊임없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나한테 이번에 운이 따라줄 거니까 난 정말 열심히만 하면 된다, 그리고 난 합격할 것이다 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해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모든 과목 답안지 끝까지 쓰시기만 하면, 혹시 모르는 거니까, 근데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 절대 합격할 수 없습니다. 1%의 합격 희망이라도 걸어보려면 모든 과목, 네 과목 답안지 끝까지 다 쓰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린 수험생활 팁들이 단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내년에 합격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 수험생활 동안 2년 동안 뒷바라지 해주신 사랑하는 가족, 부모님 감사하고, 제가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렇게 보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준 인스티비 박세원, 김광준, 윤구목, 정혜심, 윤종길 강사님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수험 진입부터 시험까지 끝까지 잘 이끌어줬던 작년 합격자인 권모 손해 사정사님께도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수험 생활 동안에 모토로 삼았던 문장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문장들을 읽어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단 하루도 스스로에게 부끄러움 없을 정도로 떳떳하게 공부했다고 자부하면 합격은 그 의지에 대한 당연한 보상으로 뒤따를 것이고, 명확한 목표에 대한 강한 확신보다 더큰 동기부여는 없다. 내년에 이 자리에서 인터뷰하는 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이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